12번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는 이 공식을 알아둬야 돼요.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건데, 저항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비저항 a분의 l. 여기서 a는 아래야. 이거는 스퀘어. a로 쓸 때도 있고 s로 쓸 때도 있다고 했어요. 면적은.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ρ는 비저항, a는 면적, l은 length, 길이. 비저항은 뭐냐? 저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 구리,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은 비싸잖아요. 이게 되게 좋아가지고 전기 전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 모든 전선을 은으로 만들면은 나라 망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선을 은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대체품으로 구리로 만드는데, 그래도 구리도 전도율이 되게 높은 편이죠. 어쨌든 이렇게 물체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거를 비저항이라고 해서 좀 다르다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이 저항은 은으로 되어 있어. 그럼 비저항의 그 값이, 은에 대한 비저항 값이 들어가고요. 이 저항은 구리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 구리에 대한 비저항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저항은, 아, 물체마다 달라. 물체마다 다르니까 다른 거 들어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하게 최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며라고 돼 있어요. 최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두 배의 길이로 바꿔줬다는 거는 볼륨은 그대로인데 길이는 두 배로 늘렸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선은 최적은 넓이 곱하기 길이예요. 만약에 이런 원기둥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부피는요. 여기가 밑넓이가 A라고 했을 때 여기 높이가 D라고 하면은 A 곱하기 D가 되겠죠. 만약 밑넓이가 3이고 높이가 3이다. 그러면은 9m 세제곱이라고 해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길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길이를 두 배로 했다는 거예요. 원래 최적을 A1, 그런 다음에 길이를 원래 거, 근데 이렇게 바꿀 거죠. A2 곱하기 L2라고 해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넓이를 3이라고 하고, 길이도 3. 3, 3. 곱하기 하면 9예요. 이것도 9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은 최적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했으니까요. 길이를 두 배로 했어요. 길이를 두 배로 하면은 L2는 6이 되죠? A2는 뭐가 돼요? X라고 하면은 6분의 9. X는 6분의 9. 2분의 3.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거는 3에서 6이 됐으니까 L2는 두 배가 됐어요. 근데 A1에서 A2는 3에서 2분의 3으로 됐죠? 이거는 2분의 1배가 됐네요. 2분의 1배. 그러니까 최적을 9로 동일하게 하면은 최적을 9로 동일하게 했고 저항의 길이, 전선의 길이를 두 배로 늘렸으면은 면적은 2분의 1배가 된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거의 전선의 저항은 ρ분의 A1분의 L1인데 이거를 길이를 두 배로 하면은 면적은 2분의 1배로 된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A2, L2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해볼게요. ρ는 그대로 오고요. 길이를 두 배로 했으니까 여거의 두 배, EL1. 여거는 2분의 1배가 되죠? 2분의 1, A1. A2는 이거의 2분의 1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법문수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ρ 곱하기 4를 앞으로 뺄게요. 여기 2하고 2분의 1을 법문수의 성질로 인해서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L1, A1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R1이었고, 이거는 R2였는데, R1의 모양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R1. 새로 바꾼 길이를 두 배로 한 거는 원래 거에 4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4배로 증가했다. 이렇게 길게 했지만, 저희는 시험을 문제를 풀기 위해 할 거기 때문에 최적을 동일하게 하고 길이를 두 배로 늘리고 면적을 2분의 1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4배로 증가한다. 이거를 알아두세요. 사실 이렇게 증명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죠. 4배로 증가한다. 이거는 비례식도 알아야 되고 유리식도 알아야 되고 법문수도 알아야 되네요.